지금부터 랠리바의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의 환경부터 소개해드리면 전면에 랠리바가 약 2m 높이에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 마이크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랠리바의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팅룸은 직선 거리로 한 7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랠리바의 카메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센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랠리바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전동식 팬틸트 줌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축소하거나 이제 확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전동식 팬틸트 줌 기능을 통해서 뒤에 말씀드릴 라이트 사이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최대 그 15배 줌을 사용이 가능하고요. 랠리바의 특징은 이제 줌 15배 중에 5배가 이제 광학 줌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3배 줌으로 이제 디지털 줌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이 깨짐 없이 영상을 이제 표현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제가 저쪽 맨 끝에 가서 한번 줌으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팅룸은 한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미팅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상당히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이 크게 이제 손실 없이 확대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리는 한 7m 정도에 있지만 바로 앞에 웹캠에서 찍은 것처럼 이제 이런 확대 기능을, 줌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라이트 센스라는 기술은 저희가 대면 회의와 버금가는 화상의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적용되어 있는 기술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 쪽, 그리고 하나는 음성 쪽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 영상 쪽에는 라이트 사이트라는 기술하고 라이트 라이트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성 쪽은 라이트 사운드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이트 사이트의 소개를 드리면 라이트 사이트는 오토 프레이밍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팅룸에 만약에 제가 혼자 참여하고 있다면 저의 모습만 최적의 프레임을 잡아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 미팅룸에 다른 분들이 더 참석을 하시면 다른 분들의 이 형체를 파악해 가지고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프레임을 다시 잡아주는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저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랠리바에서 자동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다시 잡아주게 됩니다. 이 방금 이 오토 프레이밍은 제가 이제 뭐 리모컨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미팅룸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랠리바에는 이 라이트 사이트 2라는 화자 추적 기능이 이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을 추적해서 이제 포커싱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룹 뷰를 또 PIP 기능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이시는 그룹 뷰 화면은 랠리바에 장착되어 있는 AI 뷰파인더라는 조그만한 카메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메인 카메라로 이렇게 화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화자를 이제 추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라이트 라이트라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고객사 미팅룸을 좀 방문을 해서 보면은 어떤 곳은 역광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빛이 상당히 어두운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도 빛이 상당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상을 상당히 잘 표현해주는 기능이 이제 라이트 라이트라는 기술이고요. 제가 이 미팅룸에 그 조명을 한번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상당히 없는 공간에서도 영상의 그 색감을 잘 표현해 주는 기능이 바로 라이트 라이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에요. 라이트 사운드는 이 음향에 이제 해당하는 기술인데요. 넬리바에는 빔포밍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말하는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포커싱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발생되는 노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잘 처리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옷을 스치는 소리라든지 키보드를 치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음들이 마이크에 흡음이 되면은 반대편의 그 참석자들이 상당히 좀 거슬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옷하고 키보드로만 테스트를 해서 드리지만 위층에서 막 공사를 한다거나 밖에서 뭐 앰뷸런스가 지나간다거나 이런 노이즈들이 다 들리면은 상당히 이제 어떨 땐 좀 불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잘 작동을 해야 이런 화상회의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랠리바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는 4.5m 정도까지의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하고의 그 거리는 한 2.5m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동을 해서 아까 그 줌 기능을 테스트했던 곳으로 한번 가보면 여기가 랠리바하고 한 7m 정도의 거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이제 잘 들어가는 것을 이제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만큼 저희 랠리바에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랠리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마이크를 3개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3개까지 확장을 했을 때 최대 한 13m 정도, 13.5m 정도까지의 공간을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팅룸보다 한 두 배 더 긴 미팅룸에서도 랠리바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랠리바의 기능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그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